오늘 아침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지만 여전히 내륙 곳곳의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합니다. 낮이 되면 기온이 차츰 올라서 월요일인 내일은 평년 수준을 웃돌 텐데요. 그것도 잠시고요.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동쪽 지역에 대기의 메마름이 심합니다. 오늘까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전국 하늘 종일 흐리겠고요. 중서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어서 도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.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0.5도, 대구가 영하 2.1도로 춥고요.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7도,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월요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.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지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